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영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네. 기분 좋은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키워드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은 작년 4월 이후 거래 최대 거래대금 최고치를 경신한 하루 닫힌 날이었어요. 오늘입니다. 자, 코스닥은 작년 이후에 거래대금 최대치 경신을 했고요. 자, 하락장 이후에 이탈했던 200일선도 회복을 했습니다. 자, 1월 20일 이후에 외국인은 코스닥이 9,350억 순 매수를 했는데 반면에 개인은 이 기간 동안에 1조 3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대형주는 6.4%를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순매수의 이 모든 포커스는 대부분이 전기차, 소재, 대형주에 밀집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 거래소보다도 거래소는 1월달 그리고 코스닥은 2월달에 지금 현재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글로벌 테마라고 볼 수 있는 AI, GPT 쪽하고요. 챗 GPT 쪽하고 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자, 로봇주의 레인 로보틱스를 지분 인수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을 다 같이 들어올리고 있는 현상을 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 있어 가지고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출발했지만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살짝 나왔습니다. 50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자, 증시 점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외국인은 매도가 나왔지만 강세장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강보합 출발과 동시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와도 대부분이 대기 매수세가 확실하게 좀 따라붙기 때문에 V자도 빨리 나오고 외국인들은 더 이상 매도를 멈추고 매수를 돌리는 현상이 자주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현 지금 거래소는 620억에 기간은 1,100억 그리고 코스닥은 490억에 80억 매도를 하고 있는 현 가운데 아직까지 강세장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이 어설프게 매도를 하면 큰일 난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수의 이 기준은 계속 이어가되 약간의 이 트레이딩 관점에만 보되 이 롱 포지션으로 가야 된다. 1분기는 강세장이 이어질 거라는 예측으로 인해 이 강한 종목 한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및 롱 포지션으로 가는 갔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로 작년 4월 이후에 거래대금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오늘 공략주 좀 알아볼까요? 네, 공략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는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AI 챗 GPT 쪽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으면 자, 오늘은 이제 반대편에 좀 쉬어졌던 이 로봇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주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있어 가지고 오늘 공략주는 얼마 전에 상한가를 찍고 나서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주고 있는 소니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니드는 자회사 소니드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사업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전에 이 급등을 보이면서 상한가가 나온 후에 지금 현재 캔들이 4개 캔들 자 저번 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개파락의 이 단봉에 주고 있는데 자 어제하고 오늘하고 개파락의 양봉 다시 말해서 지지 캔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있어서 소니드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리튬 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와 업무 협약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자, 모멘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지지 캔들 그리고 또 내일까지 지지 캔들의 개파락의 양봉 아니면 부합권에서 양봉으로 나오는 지지 캔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닥 강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 한에서는 대부분이 거래량이 터지고 손바뀜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봐도 괜찮다. 지금은 코스닥 시장의 강세장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강한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및 롱 포지션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450원 보고요. 손절가는 5,100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은 오늘 장중 지지캔들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캔들은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중 한 3번 정도 나오시고요.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자 오늘 내일 분할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지수 상승 다시 움직일 때 같이 동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소니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소니드는 두 가지 네.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사족보행 로봇 사업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캐나다 리사이클링,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와의 업무 협력 체결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7,450원, 선절가 5,1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